미국은 146만원, 일본은 113만원, 한국은 100만원. 한국은 이번 달 4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5일부터 지급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4월 30일 예산 승인이 떨어져 거의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도 3개국에서의 파급 효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인당 약 1200달러, 140만원이 조금 넘게 받고 만 17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500달러, 약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소득 100달러당 5달러의 지원금을 감액합니다. 약 85% 이하는 1200달러를 완전히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세금 신고 시 내는 계좌로 직접 들어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용처는 제한이 없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노인이나 외국 노동자 등은 3개월 후 받을 수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싱글족이 많아서 월세 부담이 높고 물가도 비싼 편이어서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본은 주민 기본 대장에 등재된 사람이면 모두에게 10만엔, 약 1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마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정마다 신청하고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마이 넘버를 받아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가족 이름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신청자가 중복되거나 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해도 이를 걸러내지 못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50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가구 정보와 지원금 신청 시 입력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구들은 담당 직원을 더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되려 온라인 신청이 일을 더 번거롭게 한다면서 우편 접수보다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덕분에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비상사태 선포 후 14일 만에 빠르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선지급 후 정산 지급 방식은 좋았더라도 행정처리가 더딘 데다가 지급 후 지급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 시행 첫날만 183만 명 지급이 완료됐고 3주도 안 돼 전체 가구 수의 80%, 약 4천만 명이 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지급에 있어서도 지급 기준과 대상 선별 등을 사전에 모두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침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급되는 행정 시스템과 시민들의 차분한 협조 덕분에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5위에 속할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은 편인데 전체 인구 중 미국은 6.3%, 일본은 13.3%에 대비해서 한국은 20% 이상입니다.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도 퇴근 후 7시부터 12시 넘어까지 저녁 문화가 활발한 한국만의 문화가 치안이 안 좋거나 10시 전에 문을 닫는 미국과 일본 등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려됐던 편중되거나 편법으로 지원금을 활용하는 면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부분 사용되는 소비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경제적인 이윤과 혜택이 주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툴보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